정성스레 연필을 깎는 주름진 손. 모진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다시 연필을 잡은 그녀들은 늦깎이 고등학생입니다. 배운다는 이 마음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한번 버려본 적이 없어요. 자다가도 꿈을 꿔 학교 다니는 꿈을요. 늘 배움에 목말랐던 그녀들의 삶에 등장한 커다란 행복. 공부란 저한테 하늘 같고 꿈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공부란 나에게는 희망? 부산 예원고등학교의 둘도 없는 단짝 장영숙 씨와 은숙 씨의 뷰티풀 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평일 아침 부산 금정구 장영숙 씨는 외출 준비로 분주한데요. 도시락을 싸더니 이번엔 가방까지 챙깁니다. 자녀들 모두 잘 키워 독립시켜 놓고도 영숙 씨의 아침은 여전히 바쁩니다. 그럼 아침부터 이렇게 어디 준비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학교 가야죠.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지금 등교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영숙 씨는 4년째 매일같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녀가 다니는 학교는 적게는 41세, 많게는 85세의 만학도들이 다니는 부산 예원고등학교. 55세 청춘의 영숙 씨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네. 첫 시간이 뭐예요? 한문입니다. 제가 최고 좋아하는 한문이거든요. 한문 제일 좋아하세요? 예예. 늘 영숙 씨 곁에는 절친한 언니 은숙 씨가 함께인데요. 오늘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야, 처음 횟수는 10팩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무슨 글자예요? 빌공. 빌공? 우리 저번에 쓰기 연습 한번 할 때 이 글자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는데 왜 대답 못해요? 까무신다다. 잘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배려로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받는데요. 그 덕에 한자로 아들 이름도 쓰지 못했던 그녀들이 이젠 손자에게 이름을 가르쳐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죠?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마라. 영숙 씨에겐 배움이 가장 커다란 행복입니다. 정말 책상에 앞에 앉아있으면 같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한다는 게 꿈 같거든요. 맨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행복합니다. 다음 수업은 만학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 시간. Up the stairs. 계단을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요. 그렇죠. Up and down.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가요. 내려오는 건 안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Down. 그렇죠. Up and down이다. 그렇죠. 어떤 물건이 그 위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On. On이라는 상태는 항상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죠. 떨어져서 아래로 가는 거는요?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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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1년에 3학기를 마쳐 2년 만에 졸업장을 받는 부산 예원 고등학교. 영숙 씨와 수기 씨는 예원 여자 중학교까지 총 4년 동안 학교에 다녔는데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사느라 배움의 시기를 놓쳤던 성인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물어보면 잘 몰라도 말을 하면 들을 줄은 알아요. 어머니 소개는 됩니까? 영어로. 소개. 뭐 마이 네임이지 은숙이. 오, 잘하시네요. 저는 그런 거 정도고 뭐네요. 머리에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일단은 영어를 배운다는 게 재밌습니다. 학교 생활의 묘미는 누가 뭐래도 점심 시간. 우리 뭐 물고 있습니까, 저? 어머님들이 진짜 여고생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시절에 가서 수업 시간, 점심 시간마다 이렇게 늦게나마 학창 시절을 맛보는 어머님들입니다. 아이고 이쁘게 나왔네. 맛있겠다. 한 개 드세요. 드세요. 나 오늘 밥 못 가져왔어. 아, 밥 이거 같이 가. 네. 아니, 밥을 안 먹어. 서로 각각이 한 가지씩만 가져와도 완전 뭐 남부럽지 않는 뷔페가 돼요 요즘에는요. 그래 이래 올려서 형님들 아우들 같이 먹으면 최고. 이런 맛에 학교 오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준비하는 도시락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인데요. 멸치 이거 보면 누가 본지는지 진짜 맛있어. 옛날에 물렁에 멸치 찍은 그 참 똑같아요. 우리 물 말아서 그런 말 여러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했다. 찍는 걸 봤는데. 이거를 너무 맛있고 예. 학교 생활도 즐거울 뿐더러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그 자체가요. 너무 우리 하우들이 우정도 더 돈독해지고 예. 너무 좋아요. 요 빨리 졸업할까봐 겁이 나예. 초등학교 때 도시락 사가가지고 어릴 때 난로불 옆에 놔놓고 먹던 기억이 나요. 요 오늘 먹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또 그동안에는 자녀들 도시락을 우리 땐 다 사줬거든.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만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다 사줬기 때문에 도시락만 내 사주다가 오늘 또 우리가 사가 같이 학우님들과 같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새롭고 맛도 더 있는 것 같고. 수업을 마치고 다시 주부로 돌아온 영숙 씨. 집안일 하랴 학교 다니랴 바쁘지만 공부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영숙 씨는 학교 대신 돈을 벌러 다녔다는데요. 옛날에는 다 어려워서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때를 써도 뭐 어쩔 수 없이 아 형편을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못 가겠다 싶으니까 이제 있었더니 이제 옆집에 우리 그 아시는 분이요. 저를 서울에 식모살이 보낸다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애써 울음을 삼켜보지만 옛생각에 목이 메는 영숙 씨.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그때가 몇 살입니까? 14살? 14살쯤 됐겠죠? 도저히 식모살이는 할 수 없어 스스로 섬유공장에 들어갔던 14살 영숙 씨.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그녀였습니다. 버스를 타면 우리 또래 친구들이 갈래머리 다 하고 가방 다 메고 교복을 다 입고 이렇게 단어장 있잖아요. 단어장 딱 보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행편만 됐으면 저렇게 할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출근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학교를 가야지. 내가 그거를 꼭 품었거든요. 영숙 씨는 결혼 후에도 가족을 위해 요구르트 배달원부터 문구점 운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간 세월. 억척스럽게 일을 하던 손은 이제 연필을 잡고 있습니다. 제 가슴속에 요만한 바위돌이 있었거든요. 그 바위돌을 뚫으려고요. 그 바위돌을 뚫으려고 왔는데 그 바위돌이 뚫혔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뭐든지. 아직 끝나지 않은 영숙 씨의 하루.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녀는 금사 회동동 주민들에게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쿵쿵. 지금 현재 얘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넘으면 늦어. 쿵쿵 이렇게 돼. 습관이 그런데 못 쳐야 됩니다. 다시 쿵쿵. 다시 쿵쿵. 다시 합니다. 영숙 씨는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감을 얻어 3년째 회동 도래 풍물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는 15년 전 처음 풍물을 접하고 모든 악기를 익힌 덕에 지금은 주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예,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칩니다. 예, 열정도 많고 애살도 많고 난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려고 막 애를 써요. 진짜 잘 가르쳐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또 가리니까 또 이렇게 또 학교에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학교 마치면 또 우리 데 와서 또 풍물도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고 여하튼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삶을 좀 대가게 사시는 선생님 같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누군가가 학력을 물을까봐 늘 겁이 났다는 영숙 씨. 지금은 제자들에게도 당당히 고등학생임을 밝힙니다. 이제 늘 사람들의 뒤에 서 있던 조용한 영숙 씨가 아닙니다. 남 앞에 이렇게 쓴다는 게 자신감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고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용기가 나가지고 지금은 남 앞에 쓰는 게 좀 부끄럽지도 않고요.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풍물 강사, 마을 통장, 학생의 임원, 학급 반장. 모두 고등학생 영숙 씨가 이루어낸 새로운 이름들입니다. 수능이 끝난 뒤에도 학구열이 끊이지 않는 이곳. 부산 예원고등학교 고3 어머님들이 컴퓨터 수업에 한창인데요. 자, 이쪽에 보면 도영, 채우기. ITQ 시험 있죠? ITQ에서 도영 삽입해서 하는 것들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파워포인트도 하네요. 네, 파워포인트도 하네요. 예, 파워포인트도 하네요.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일취월장 실력을 뽐내는 어머님들. 그런 그녀들 사이에서도 자판을 두드리는 수기 씨의 손은 유난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 시간 되면은 재밌습니다. 제가 자격증 준비하니까 또 미리 조금 배하고 열심히 해야 또 자격증 준비가 되니까 좀... 좀 더 재미지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아직 컴퓨터와 완전히 친해지지 못한 학생도 있는데요.
제 할 일이 끝낸 수기 씨가 친구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여기서 내가 색깔을 색상을 여보 됐잖아. 또 요 꼭 찍고 요 꼭 찍고 아 요 꼭 찍고 또 선택을 해야지. 아 스시 아 무조건 내가 선택을 해놓고 스시 아니 도행 채우기에서 요가 또 바뀐다. 사람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줄 때가 가장 즐겁다는 수기 씨입니다. 부산 예원고에서는 매일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 영숙 씨가 속한 이 합창부도 그중 한 곳입니다. 두째 줄부터 1열 책상 그 사이로 해서 주시면 되겠고 책상은 그대로 두고 의자만 넣고 그 뒤로 서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쪽으로 줄을 서주시고 1열을 앞으로 서주시고 며칠 있다가 부산대 병원에 봉사활동 합창 봉사활동 가거든요. 그래 지금 그 배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곡을 준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곡입니다. 아시겠죠? 자 1번, 2번, 3번 곡을 연속으로 우리가 부르고 나면 다시 책을 원위치 합니다. 왼손에 1년에 한 번 중학생과 고등학생 합창부가 함께 오르는 무대. 영숙 씨는 올해로 4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3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수기 씨. 오랫동안 함께한 직장 동료들에게조차 자신의 학력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가기에만 급급했던 시절에도 잠시도 잊은 적이 없는 가슴에 맺힌 한 가지. 지금까지도 서러웠던 순간들이 기억 속에 사진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때 당시 못 닿는 게 한이 많지. 뭐 아들 우리 친구들은 학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는데 나는 속이 상해 남몰래 참 많이도 울었던 시절. 너무도 키도 적고 몸도 애소하고 이런 나이에 일을 하러 다녔으니까 친구들도 부러웠지. 그래도 막 용기였고 막 친구들 가방 메고 교복 입고 학교 다녀도 저도 좀 있으면 학교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다가 속고 이 나이가 돼서 진짜 한갑이 되고 60이 돼서 이제 입학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퇴직을 앞둔 수기 씨는 마침내 학교 입학 원서를 썼던 겁니다. 이제 공장 점퍼를 입고 출근하던 15세 어린 소녀 대신 대학생 수기 씨만 남았네요. 갑자기 분주해진 수기 씨네. 대가리 뭐 깨끗하게 안 해도 대강이를 좀 훑어봤어 이렇게. 콩나물이 없어로 잠그겠네. 공부하랴 집안일 하랴 바쁜 수기 씨와 남편 영도 씨가 함께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주부 구단의 솜씨를 발휘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수기 씨. 가짓수도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귀한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들. 할머니가 해주면 다 맛있다고 잘 먹고 해서. 그래 이제 좀 뭐 좋아하는 잡채도 하고 삼겹살, 오겹살 뭐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소고기도 하고. 그래 지금 좀 바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는 손자인데 매번 뭐가 그리도 좋은지 올 때마다 진수성찬을 준비합니다. 누구 왔나? 우리 손자 왔지. 헤이. 오, 이쁜 손자. 우리 손자. 입은 터져. 아이고. 이제 할머니 못 앉겠다. 큰 손자가 이제 이렇게 컸나? 큰 손자. 이제 아이고 하나 보자. 이제 못 큰데.
4학년 되면 할머니 안아준다, 업어준다 했지. 인사법이 업어주는 거지. 이제 많이 컸다. 우리 큰 딸이고요. 미인이지요. 큰 딸. 우리 귀여운 내 원판이라 하는데 작은 딸. 우리 부지런하고 똑똑한 우리 작은 사이입니다. 똑 부러지는 공부쟁이 수기 씨도 가족들과 있을 땐 친구 같은 할머니로 변합니다. 아이고 먹기 너무 힘들다. 아무런 말 못 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들과 가족 모두 수기 씨에겐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수업할 때 무슨 과목이 엄마 제일 재밌어요? 수학. 할머니. 수학. 등차 수열 배우다. 등차 수열. 너가 아나? 등차 수열. 나 벌써 알고 있나? 방수방 알고 있나? 기억난다.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수학 안 한지. 엄마는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다. 그럴 것 같다, 엄마는. 이 과도 가보고 저 과도 가보고 다 할 거다. 그래가 또 모자라면 대학은 또 가고. 늦게 시작한 거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알았다. 수기 씨는 두 딸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도 별로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공부를 하시고 안 되는 공부를 맨날 외우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런 엄마의 딸인 게 제가 더 자랑스러운데요. 퇴직하시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시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장모님이 이제 이때까지 마음속에 묻어뒀던 못했던 공부를 이제 끝까지 할 수 있는 데 저희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작은 짐은 수기 씨의 공부를 향한 열정은 손자들에게까지 전염이 됐습니다. 그렇지. 12시 10분 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12시 10분 전은 1시 50분 전. 아, 50분. 1시는 요거잖아. 네. 맞지? 그럼 여기잖아, 요. 네. 11이잖아. 11은 몇 시? 11시. 11시? 또 할머님 부든 11시? 50분. 오, 맞았어, 그래. 요즘 손자 근범이는 할머니와의 수학 공부에 푹 빠졌는데요. 학교에서 어려울 때 할머니가 알려준 걸요. 그 반복해서 머리에서 기억해서요 하면요 도움이 돼요.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네.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손자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라 그래가. 그래서 그게 항상 좋아요. 손자 공부도 가르치고 우리 손자가 또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고 이래서 너무 기쁩니다. 이래 공부를 늦게라도 하는 것이. 잠시도 쉬지 않는 수기 씨의 열정. 그녀의 시간은 오늘도 거꾸로 흘러갑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아침을 여는 만학도 영숙 씨. 평소라면 학교로 향할 발걸음이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이거 빨리 왔네. 빨리 왔어. 못했어. 더 빨리 왔어. 영숙 씨를 반기는 이들은 같은 학교 합창부원 등. 오늘이 바로 부산 예원 중고등학교 합창부가 병원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날입니다. 예쁘네, 그래. 아이고, 가방이 넘어왔다니 좀 꼬부작된 거 같아. 이거는 안 꼬르지, 이거는 그냥 진시장에서. 저도 이거 샀다, 사철용. 사철용. 똑같다, 내 거하고. 진시장 가서 샀는데. 이게 사철 입을 수 있다 해서 언제라도. 저거다. 오케이. 저마다 시장에 들러 마련한 당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부원들. 괜찮아? 괜찮아? 얘가요, 올라오. 오랜만에 서는 무대에 부원들 모두 긴장한 듯한데요. 어제는 연극 밤에 잠도 안 오더라. 세고하고 쉬었다 선생님이 나가지고 세고 씨가 오빠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자신들의 봉사로 되려 위안을 받는다는 부원들. 마음이 축 처져 있을 환우들을
잠시라도 저희들이 나와서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와가지고 지금 매우 보람찹니다. 봉사라기보다도 제가 더 힐링을 받고요. 제가 더 마음을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하느님들도 뭐 좋으시겠지만 그분들보다 제가 더 힐링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공연 시작 전 마지막 점검. 2열로 한번 잠시 한번 서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총 7곡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순서 아시겠죠? 예. 예. 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입장 무대에 서시고 나면 계속 저만 주시하고 계십시오. 예. 환우들을 위한 자리이기에 영숙 씨도 더 열심히 임합니다. 환우님들이 계시니까 좀 무겁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큰 용기를 얻어서 좀 빠른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 완료. 부산예원 합창부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어머니 합창단팀은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위치한 예원 중고등학교 학생분들이세요. 성인 학생분들이시고요. 학업을 병행하시면서 합창단 동아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아주 멋진 팀이고요. 부산 예원 오카리나 동아리의 무대로 시작된 공연. 환우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맑은 오카리나 소리가 병원을 가득 채웁니다. 이어지는 합창부의 무대. 혼자서는 낼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랫소리. 오카리나 소리까지 더해져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고등학생 어머님들입니다. 재밌었어요. 즐겁고. 내가 아픔이 힘이 나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런 걸 한 번씩 들어보므로 해서 생각 자체가 나쁘게 안 가고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더욱 좋네요. 이렇게 봉사활동도 특히나 해준다는 게 노력 지원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어머님들도 만족하는 무대였을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잘했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다. 그때 우리와 동일 빌트 같지? 그때는 영원히 빌트 같지? 그때는 우리가 많이 없어서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오늘 너무 잘했어. 뭐 잘했다고 박수를 많이 쳐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고요. 너무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합창봉사라든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 봉사의 매력에 푹 빠진 영숙 씨.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집 근처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중학교 동창회 첫 친구들 오늘 우리 집에서 동창회 모임을 하려고 초대를 해놨어요. 그래 지금 맛있는 거 사러 왔어요. 해주려고요. 얼마래? 2,000원 줄게요. 예예, 2,000원 주시고. 오늘 만날 동창들은 4년 전 중학교에 갓 입학해서 처음 만난 친구들인데요.
반은 다르지만 꾸준히 모임을 가지면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Thank you. 수고. 종일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피곤함도 잊은 채 곧바로 음식을 준비하는 영숙 씨. 중학교 동창회는 학교에 다니기 전엔 가져본 적이 없는 것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늦게 만난 사이지만 그녀들의 우정은 누구보다 끈끈합니다. 거기다 학교에서 처음 사귄 친구들이니 그 소중함은 오죽할까요? 서로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아끼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온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좀 기다려주고 좀 그렇네요. 여보세요? 어머, 언니가? 누구? 오! 반가워, 반가워. 뭘 이런 걸 들고 오고 그래? 그냥 오지. 아이고, 잘 생겼어. 어서오세요. 많이 딸이야. 아이고, 반가워. 생일이라서. 아이고,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그냥 오셔야 되는데, 그냥. 아, 그래도 생일인데, 이거라도 한 개 나누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주말을 보내려고 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는 뭐 선물을 못 사고 꽃 하나 사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니야. 아이고, 어쩌겠나.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인데. 또 큰 거 한 개만 하면 되겠다.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말고 선물을 잔뜩 사갖고 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은 영숙 씨의 생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단짝 수기 씨가 특별히 잡채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뭘 다 걸리네, 나서 너. 아이고, 아이고, 잘 먹었네. 부끄럽다, 부끄럽게 했네. 수저가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 맛있겠다. 이 잡채가 어울린다. 욕봤대. 사랑하는 동창들과 함께 먹으면 어떤 반찬도 진수성찬입니다. 했는데 맛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인다. 아니, 내가 제일 색깔 있는 게 익은 것 같은 거라. 제일 맛있어. 와가 하려면 힘이 들잖아. 손이 많이 가, 이거는. 맞아. 그랬어요. 맞아요. 내가 그러면 이거 회사 갈게 했어요. 초등학교에 다닌 지 몇십 년 만에 중학생이 됐던 어머님들은 공부를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수업을 따라잡기까지 1학년 반장이었던 영숙 씨 도움이 컸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몰라도 부담 없이 부담 없이 10분을 물어도 가르쳐주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정이 딱 들어가고 반이 바뀔 때 아이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한 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사회 친구들도 속에 있는 말로 못 하고 내가 지식이 얼마만큼 들은 것도 모르잖아 그지 학교 친구는 뭐 조금만 그 해도 다 아는 입장이니까네 정이 빨리 가는 거라 아, 그리고 우리 장반장은 더더나 더 중학교 1학년 때 붙어서 너무 폭력이 나는 좋아갖고 말만이 은이고 뭐를 모르는 우리 솔직히 늙은 애들은 그렇게 모르잖아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도 장모님한테 물으면 언니 뭐 모르는 내가 가르쳐줄게 내 아는 데까지 가르쳐줄게 그 소리가 진짜 아니리삐립니다 나이가 모두 다른 그녀들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그토록 간절했던 학교라는 그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나눠 먹자고 언니가 친구들과 생일 파티하는 모습조차 영락없는 고등학생 모습이죠. 기분 아니 없어. 그래서 뭐 안 뜨겁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들, 언니들. 언니들은 가장 소중한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주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언니들이거든요.
저한테 얼마나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정말로 같은 동등한 입장인데도 이렇게 항상 저를 어린 동생, 아주 동생인데 완전히 친구처럼 보듬어주고 항상 우리 장반장 하면서 너무 아껴주신다는 거 너무 소중하고요. 감사하고. 이들에게 오늘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엄마야, 장사구 선생님 너무 잘 나왔다니 엄마야, 갑자기는. 장사구 선생님 너무 젊어 보인다. 왜 안 갔어요? 나는 그때 다리 다쳐가지고. 그래, 언니는 바로 왔지, 그죠? 강원도 가가지고. 그러니까. 첫 수학여행 사진들을 꺼내보며 추억에 잠긴 그녀들. 비록 4년 전이지만 모든 게 처음이었던 그녀들에겐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다는데요. 그때가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좋은 시절. 지금은 너무 그립고요, 아쉽고. 사진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첫 이게 수학여행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머니? 정말 수학여행 갔을 때 너무 기뻤죠. 친구들하고 전부 다 사진 찍고 이럴 때 진짜 내가 중학교에 와가지고 참 이런 추억을 만드나 싶어가지고요. 같은 아픔을 안고 만나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친구들. 그렇게 한참 동안 그녀들의 수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 거치지 않은 주말 아침. 학교에 가는 날도 아닌데 수기 씨가 책가방을 챙깁니다. 오늘 시험 치러 갑니다. 뭐 치러 가세요? 아, 컴퓨터 아래 한글 하고 파워포인트. 수한테 다 챙겼나? 예, 다 챙겼어요. 추운데 옷 좀 입고. 이번에도 시험 잘 쳐서 합격해. 예, 알았어요. 수기 씨는 오늘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ITQ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갑니다. 뭐 빠진 거 없이 다 챙겼나? 잘 챙겼어요. 그런 건 잘 챙겼어요. 오늘 어떤 게 나올란지는 모르고. 현재 수기 씨는 A, B, C 등급 중 B 등급을 소지하고 있는데요. 어디 갔다 나오는데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처음 딱 눈에 띄면은 너무도 좋은데. 수기 씨는 지금 세 번째 등급 경신에 도전합니다. 도형을 가올 때 작년부터 욕을 좀 배웠는데 그때는 일을 하러 다녀서 마음대로 못 했는데 그 시간 있다고 막 잘 되지도 않아요 가니까. 그리고 아래한글 저번에는 가가 또 자만심에 늦게 전송해가 그대로 뭐 점수 별로 안 나왔고 파워포인트 처음 쳤는데 이제 B 받아서 이번에는 이제 또 A 도전하러 갑니다. 제시간에 도착한 컴퓨터 자격증 고사장. 대기실 안은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응시생들로 가득한데요. 그 사이를 당당하게 뚫고 고사실로 향하는 멋진 중년 수기 씨. 시험 오늘은 잘 칠 수 있을까요? 떨리죠. 시험이라는 거는 쉽거나 어렵거나 다 떨리는 거예요. 잘 치고 올게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건 당연지상. 이미 학교에선 모두에게 인정받는 컴퓨터 영재지만 수기 씨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가 되는 일. 이번 시험으로 수기 씨는 그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두 시간을 시험 본 수기 씨. 시험이 끝나도 고사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어찌 좀 불안한데요. 어때? 잘 쳤어요? 아, 하다가 뭐가 안 맞아가 시간이 충분했는데 다시 고치면 힘들까 봐 그냥만 한 가지는 못 했어. 못 해도 잘 그게 정확하면 되겠고 한 가지 딱 못 쳤다.
시간만 해도 마음이 안 편해. 나 시간 많이 남았는데 아깝다. 그래도 딴 것도 하나는 했는데 잘 될란가 몰라. 좋은 결과가 있길 빌어봅니다. 다음 날 부산 예원고.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동 수업이 있다는데요. 갑시다. 그러면 파업하러 갑니다. 같이 가자. 신납니다. 파업합니다. 네. 음악 수업도 영어 수업도 아닌 팝 음악 시간. 이 수업 덕분에 어릴 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들을 직접 부를 수 있게 됐다는데요. 이젠 그녀들의 주제곡이 됐습니다. 이제 잘 부르시죠? 네!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시면서 불렀던 노래, 우리가 좀 들으면 가슴 뭉클할 만한 제 1학년 들어오시면서 배웠던 노래예요. I have a dream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내겐 꿈이 있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학년 시작하셨는데 벌써 졸업반이 되셨어요. 네. 시작! I have 그리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졸업.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수기 씨가 교무실을 찾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만나 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네. 이게 뭡니까? 뭘 소중한 겁니까? 소중한 거. 소중한 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 편지 적으셨어요. 네. 오, 세상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해준 선생님을 향한 고마움을 담은 편지. 그 마음이 잘 전해졌을까요? 너무 잘 쓰셨네요. 예쁘게 잘 쓰셨어요.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 그동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님. 정말 정 많이 들고 했는데 그죠?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울지 마세요. 벌써 울면 안 돼. 아직 졸업식도 멀었는데. 네, 닦아드릴게. 네, 많이 쓰셨어요. 네. 그동안 진짜 고마우셨는데 네. 선생님 볼 때마다 너무 좋았다. 네. 알지, 제 마음. 말은 다 못 해도 너무 좋았던 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대 합격하시고 하면서 너무 축하드려요. 네. 그동안에 많이 쓰셨어요. 선생님도 아프지 마 있어. 자꾸 아이고, 아프잖아.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들 얼굴 뵈면 절대 안 아파요. 떳떳해지고 당당해진다는 그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졸업하시게 돼서 저도 정말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졸업을 앞둔 우리 어머님 보시면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제가 이 보람을 느끼고 이 당당함을 가지고 가시는 데 대해서 네, 네. 예,
제가 선생님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가장 이럴 때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선생님, 남은 학교 생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를 떠나기 아쉬운 만큼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데요. 와, 여기가 경산대학교입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 할 두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학금에 신청을 왔는데 장학금 대 상담도 할 겸 신청하려고.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는 국가 장학금. 만학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 장학재단 있죠.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두 사람은 대학으로부터 장학 증서를 받았는데요. 엘리트답게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장학금 신청도 뚝딱 해냅니다. 보통 어머니들 지금 받으시는 게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예, 저희 대학 등록금의 한 80% 정도 됩니다. 입학하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도 안내받는데요. 학교 오실 때 재밌게 좀 찾아오시라고 저희가 지하철역에서부터 학교 오는 걸 만화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뭐 만화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멋지다. 이게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학생들이 홈페이지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종이로도 만들어서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좀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이제 매일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할 두 사람. 벌써 기대에 찬 눈빛인데요. 뭐 내일이라도 당장 와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벌써요? 아 예.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격한 부동산 경영학과 건물도 아직은 낯설기만 한데요. 예비 1구 학번 수기 씨와 영숙 씨 눈엔 지금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합니다. 선배님들이시네.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님들. 네, 맞으세요. 아, 여기가 우리 강의들의 강의실인가 봐. 여기는 선배들이 수업 듣고 있고. 여기는 1교시 마쳤나 봐. 보자. 다 수업 끝났나 봐. 불은 어디서 켜지? 뒤에 아,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들을까 이가 그자 한번 앉아볼까? 앉아보자. 그래 앉아봅시다. 열어가지고. 나는 오면은 제일 앞에 앉아야지. 나도. 앞에 앉아야 이 다른. 제일 앞에 앉고. 잡념 같은 게 없어. 아버지가. 좋다. 무슨 꿈도 못 꿨는 대학교도 다 오고. 그러니까 좋네. 그자. 아이고. 고등학교 졸업만 남았고 이제. 이제 내년이면 여기 없겠네, 바로. 이제 우리 그래 항상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지. 맞아. 강의실에 앉아보니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이 대학까지 올 줄은 몰랐지. 너무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서. 지나온 세월이 다 꿈 같아서. 됐다 이제. 저 다시는 이제 지나간 세월은 생각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강의 수업을 들을까 이가 그자. 그렇지. 내년이면 두 사람은 정말 대학생이 됩니다.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공부를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끝까지 대학을 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하여. 더 이상의 눈물은 안녕. 앞으로 이들 앞에 펼쳐질 아름다운 날들을 응원합니다.